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간요법 종기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초등학생이 종양으로 고생하는 댓글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종양은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종기로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만듭니다. 겉으로 부어오르면서 딱딱하거나 약간 붉게 부어오른 염증이 있는 것을 종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기라면 민간요법으로 밀가루와 설탕을 반죽하여 붙이면 병원 가기 힘들 때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밀가루와 설탕 비율이 한 숟가락씩이라면 물은 반죽을 할 수 있게 한 티스푼 정도로 조금 넣으면 됩니다. 칼국수 만드는 반죽과 같습니다. 옷에 묻을 것을 생각하여 얇은 랩으로 덮고 종이 반창고로 붙여서 12시간 두면 고약 붙이는 것처럼 빠집니다. 저녁에 붙였다가 아침에 떼어내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두세 번 해서 안 되면 고약으로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으니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았으며 저는 눈썹과 그에 두세 번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